네, 자리 착착해 주시면 되고요. 부족하시면 뒤로 가셔도 돼요. 저번에 20분에 출발. 아니요, 지금 같이 출발하는 차예요. 우리 다 몇 명? 저는 7분이신데 여기가 의자는 원래 임산부 노약자 용이와 배려석이에요. 그래서 원래 서서 가는 모노레일인데 자서 부족하시면 뒤쪽으로 같이 가서 앉으셔도 되고요. 지금 출발할 거라 바로 정해주셔야 되고요. 바로 출발할게요. 옆에 손잡이 잡아주시고요. 문이 닫힙니다. 거기 더 앉아도 되네. 출발합니다. 영원히 앉아. 아니, 저 서 있는 거 좋아. 근데 추울 때가 너무 중도 영화였던데. 아, 이때 오후에 똑같아요. 어, 그런데 10시부터는 영화였더니 또 기차에서 이렇게 가는 거였지. 그거 생각했는데 나는 처음 봐. 이런 거를 케이블카하고 싶은 거 아니고 그렇지. 이미 돌아간 사람은 뭐 언제 여수는 바다니. 맞아. 나무 수저 좀 사. 나무 수저 있어. 그래도 그냥 그거
그리고 자기도 편한 게 손에 젖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자기 수저원 들고 있는 걸로 하는 거 같은데 생각해서 그래서 하지 마. 그래서 많이 하지 마.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걔도 바꾸려고 엄청 엄청 싸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사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싸게 나왔어요. 세트로?
요리에 끼는 거를 사.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할 때 억울함을 그것도 또 뭐 됐다더라. 인정할 사람들 이거는 뭐 안에 가요 안에 안에 가요 얼굴이 막 빛이 나. 이제 알겠지? 이렇게 잡아가는 거. 당사 니도 많이 이제 군대 다니던 또 많이. 이럴 때 이런 시즌이었다. 맨날 짓고 내기. 내 아들 인도가 거기서 거기도 100년 정도 나라 그래서 이제 막 내가 이거 다른 사람은 딴 데 막 오빠 오빠 그래서 천지인데 눈물 가리고 그래가 한다고 막 꼭 하고 나면 돈만 나오고 그 옆에서 막
안 올라가고 다 나갈 때 올라가. 그냥 한 반절을 해.